안녕하세요, 캣테디입니다. 네, 앞에 보신 것과 같이 엄청난 과제를 떠안게 됐죠. 그분께서 바램으로 말씀하신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안 해드리기가 애매모호했던 게, 이 키트를 제가 예전에 선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제가 하려고 했었던 거기도 한데, 예상치 못한 시기에 이 박스를 꺼내게 된 거죠. 저를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려주신다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한 일이고, 많은 분들이 구매하고 나서 그렇게 어떤 분들은 욕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힘들다, 뭐 퀄리티가 별로다 정도에서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문제의 아오시마 미니카 키트를 오늘 가져왔습니다. 제가 전에 아스라다 그 GSX죠? 그 TV판 첫 출연하는 그 머신은 한번 작품을 했었어요. 그때도 그 저희 구독자시면서 같이 미니카 즐기시는 분 중에 그 저한테 그걸 선물로 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미리 또 받아놨던 슈퍼 아스라다가 이번에 주제가 됐죠. 이 키트를 지금 제가 집에서 미리 박스를 뜯어봤는데 정말 최악의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아,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좀 굉장히 어려운 느낌이었고, 스티커는 하나도 쓸 게 없더라고요. 진짜 처음부터 다시 다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만든다 한들, 또 이게 타미야 샷시랑 호환이 얼마나 잘 될지, 주행을 과연 시켜볼 수 있을지, 별의별 걱정을 다 안고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보시는 장소는 좀 색다르죠. 네, 제가 집에서 화장실에서 작업을 하는 게 제 건강상에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사실 힘들고, 그래서 좀 이른 시간부터 그 빅박스의 그 도색 부스를 좀 빌려 쓰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네, 오늘은 안락한 그 도색 부스가 있는 이 경기장에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안전하게 제가 도색을 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흔쾌히 오늘도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빅박스 사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보시는 분들도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엄청 오늘 하루 종일 시간을 다 썼네요. 근데 지금 갑자기 두 대가 보이시죠? 제가 이거를 작업한다는 걸 들으시고 홍대 타미야 사장님이 그 갖고 계신 똑같은 바디를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아, 괜히 갔나? 홍대 타미야 사장님은 저하고 아주 각별하게 친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물로 드리려고 두 개를 작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슈코트 샤시에 카오를 이제 체결을 해서 이제 타미야 샤시에 결합을 해서 주행이 가능하게끔 체결을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거랑 전혀 다른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거 딱 보면 기본 키트잖아요. 이게 기본 킷이 아니고 졸지에 오픈 클래스가 되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가공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 어차피 뭐 타미야 카울이 아니니까 대회랑은 상관이 없을 거고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후크 체결을 해서 한쪽이 들리지 않게 완벽하게 체결이 되려면 여기 기어 커버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세상에, 이 카울의 요 부분 아랫면하고 그 맞닿아서 얘가 오른쪽이 엄청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결을 했냐 하면은, 자, 보시면 먼저 위에 부분을 살을 벗겨냈죠. 이걸 먼저 벗겨내고 카울을 끼웠는데도 카울이 들리는 거예요. 카운터 기어랑 직접 맞닿아서 갉아먹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잘라낸 게, 여기 보이시죠? 네. 이 부분까지 없애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서야 구동이 문제없이 돌아갈 정도로 닿는 면적을 다 제거한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지금 중경 타이어를 꽂아놨어요. 근데 중경에서는 여기 부분이 여기 부분이 여기 양쪽 끝에 이게 조금만 살짝만 이렇게 움직여도 타이어랑 딱 닿으면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얘가 점프하고 착지했을 때 앞바퀴가 닿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고요. 소경으로 바꿔서 나머지 이제 옵션들을 좀 더 달아서 뭐 욕심부리지 말고 베이지 클래스 정도의 주행이 가능하게끔 실 세팅을 한번 해볼까 하네요. 이거 혹시라도 저처럼 타미야 샤시에 결합해서 주행용으로 갖고 놀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여기 기어박스랑 요 카울이랑 닿아서 제가 해결한 부분을 나중에 꼭 체크를 하시고 조립을 하시기 바랍니다.